네, 돌아왔습니다. 로드 트웨이브 토너먼트 스피릿 제로와 함께 즐기고 계시고요. 이제 남은 경기는 3경기. 네. 정말 누가 우승할지 이제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3명의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리자드, 쿠키도, 그리고 준팔 선수 남아있는 가운데 위너스 파이널 리자드와 쿠키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매치는 워낙 많이 보긴 했습니다. 네. 온라인 의뢰를 통해서 많이 보긴 그렇죠. 했는데 일단은 그때와 다르다는 거. 첫 번째, 네. 오프라인이죠? 그렇죠. 오프라인 때문에 서로의 반응이 더 좋습니다. 네네. 두 번째,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평소랑. 네. 리다 선수 상당히 오늘 공격적이고 코키도 선수 오늘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는 좀 약간 다른 양상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일단 기대되는 매치 선수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1피의 리자드. 오늘 네. 상당히 카메라 의식을 많이 하시네요, 리자드님이. 오늘 좀 아예 그 좀 벼르고 왔나 봐요, 네. 리자드 선수가. 네. 오늘 나의 날이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는 코키이도. 코키이도. 위너스 파이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선수 뭐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어리어에서 만난 이력들은 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토너먼트는 그날 그날의 이제 컨디션도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좀 몇 가지 특수한 상황도 있죠. 지금 패자 조결승이가 있는 준팔 선수라든가. 아 그렇죠. 네. 사실 이 토너먼트 진짜 향방을 알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 위너스 파이널에서 승리해서 그랜드 파이널로 먼저 안착하는 선수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심리적 안정감이 있죠. 네. 승자 결정. 그렇죠. 자 일단 그렇죠. 1P의 리자드 선수 꼬챙이 골랐고요. 자 경기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1P의 리자드 꼬챙이 그리고 2P의 코키이도 아쿠마입니다. 아쿠마. 아쿠마. 코키. 갑니다. 위너스 파이널입니다. 일단 약 자결 파동으로 맞았죠. 네. 약속. 오르라 스피니치. 평소랑 양상은 비슷합니다. 코키도 선수는 장풍을 쏘고 네. 뚫으려는 코키도 선수의 V스킬이었지만 매직 점프가 잘 통했죠? 자 일단 잡기로 또 한 번 잡기 잡고. 상손 깔고 EX게이지 하나 쓰고 아, 야 이거 오늘 코키도 선수가 공격할 때는 네, 상당히 거침이 없습니다. 네 거침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게 다 통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방금은 리자드 선수가 약손 저 키리사쿠를 썼는데 네. 오히려 카운터가 나서 게임이 끝난 모습이었죠. 중발 내밀어주고 있는 코키이도 마이너스. 다시 한번 약손 중발 파동권. 파동권 파동권. 근데 지금 그 리자드 선수가 견제전에서 좀 우위를 가져와야 되는데 되려 코키도 선수가 네. 네, 데미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장풍을 노리고 리자드 선수가 좀 뛰어야 되는데 네. 이제 코키도 선수가 M 리자드 선수의 오우 부트하고요. 네. V 스킬을 노리고 점프하는 게 더 유효하게 들어가서 약간 힘든 모습입니다. 리자드 선수가. 그렇죠. 자 EX 게이지 하나 쓰면서 구석 탈출 노리고 있는 코키도고요. 뭐 그렇게까지 밀리지는 않았어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데 서로 트리거가 M 리자드 선수 있거든요. 네. 장풍을 뚫을 수 있는. 근데 트리거가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해 사용해야 되고요. 대공출이 안 되고요. 야 지금 오로라 스피니치로 같이 맞는 판단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방금 비볐는데 네. 오늘 코키도 선수 정확한 셋업을 계속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가져가는 건 코키이도. 코키이도. 네. 3선입니다. 코키도 네. 선수처럼 심업을 하네요. 자 두 번째 세트 갑니다. 아 오늘 공대공에서 많이 밀리네요. 선수가.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되게 꼬챙이라는 캐릭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뭔가 파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발 내밀어주고 있는 코키도고요. 리자드 선수가 아까는 안자강발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예. 뭔가를 과감하더라도 쏘려는 움직임이 되게 많이 보였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코키도 선수가 앞으로 걸어오면서
퍼지가드라고 하죠. 걸어오면서 막는 이런 방어법을 선택하게 되니까 리자드 선수가 쉽게 할 수 없게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은 견제전 반반 싸움 가고 있는 두 선수 굉장히 치열한 거리 싸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자드 선수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점프업도. 파동권도 있고 크러쉬 카운터도 많이 나는 아쿠마다 보니까 약발 잘 비우 리셋 실패하고요. 아 진짜 이 경기 한 라운드만 해도 체력이 적작 빠지는 경기인데. 아 백점프 트리거도 이제 찹니다. 아 점프 잘했어. 백점프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미스 같습니다. 아하. 자, 트리거 오 그냥 맞았어요. 중손 중손 네 번 영원히 유리해요. 영원히 유리해요. 승리 안 했을까요? 저 여기서 가만히 있었는데 바로 퍼니쉬 해주고 있는 리자드고요. 가드 데미지. 아, 중단을 중발로. 방금은 가드 데미지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같죠. 약속. 자, 지금 리자드 선수의 수는 통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코키도 선수의 수는 전부 다 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강발 리액션 좋습니다. 네, 여기에서 추가 타까지 깔끔하게 넣어주고 있는 리자드. 이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코키도 선수의 점프를 봉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파동. 계속적으로 파동. 안 가요. 특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면은 가야 됩니다. 예. 아, 근데 리액션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쿠키도 선수가 너무 단단한데요. 네, 그러니까 견제도 안 당하고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중손, 중손, 강손. 중손을 노리고 앉아 강손을 했으나 네. 가드를 했죠. 자, 굉장히 저, 숨막히는 경기인데. 저 트리거 활용을 잘 해야 될 텐데. 저 백기섬을 치는 게 없나요? 아, 방금은 리자 선수가 공중 잡기를 하려 그랬는데 그걸 예상하고 오히려. 백기섬 손을 빠르게 눌렀어요. 서로 60초 동안 지금 HP 50% 정도 날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거 확정이었는데. 아 히트 확인 실패하고요. 네. 자 트리거는 없어요. 리자드가 트리거가 아하. 아 죽었습니다 이거. 자 여기에서 놓치지 않는 코키도 두 번째 세트까지 가져옵니다. 방어가 안 뚫리니까 리자드 선수도 답답해하는 모습이거든요. 아까 전까지랑 경기가 많이 다르죠. 리자드 선수가 대쉬라던가 잡기라던가 예. 이런 모든 거에 먹혔던 경기에 반해서 이번 경기는 전혀 아무것도 먹히지 않으니까 리자드 선수가 픽사리도 많이 나고 그렇죠. 그만큼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됐다는 거죠. 이 가드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매직 점프라던가 저 백기습을 강발이라던가 공중잡기로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네. 할 때마다 이상하게 수싸움이 좀 많이 말리는 느낌이에요. 어허. 어쨌든 세게 한번 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렇죠. 지금 왜냐면 가드 자체를 굉장히 잘 고치고 있는 코키도기 때문에 그렇죠. 파동 파동 약손 중손. 아 강손 좀 대쉬 하나 맞았어요. 방금은 그냥 예상하고 내민 건데 하필은 또 대쉬를 해서 세게 맞습니다. 아 이거 또 죽음의 이제 선다 걸고 있죠. 아 안 쓰네요. 야 코키도 완벽합니다. 저 완벽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코키 모든 게 안 통하고 있어요. 아까랑 다르게. 왜 이럴까요? 약손. 뭐 안장한손? 선수의 입장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은 좀 더 잘 보입니다. 상대가 뭘 할지. 어허. 그렇기 때문에 좀 리자 선수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많이 읽고 있다는 거죠, 심리.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좀 변칙적인 플레이가 좀 먹히는 상황이 많은데 리자드 선수가 딱히 또 그런 식의 플레이를 선호하지 않는 선수라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저희가 봤던 경기 중에 가장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죠. 네, HP 상태로는 지금 리자드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코키도 선수가 공중 참고까지 쓰기 시작했어요. 한계가 더 늘어났죠. 저게 바로 여유거든요. 예. 공중 창공이랑 점프 중발까지 쓰니까 아 드라 저런 거 드랍 내는 선수 아니거든요. 그렇죠.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인데 아, 흔들리고 있어요. 자 야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리젠 선수가 맞지 않았다면 DK 세게 해줬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중발. 하지만 기회 있습니다. 트리거도 있고. 중발. 서로 중발. 지금 트리거는 거의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리자 선수. 코키 선수 저 상황에서 장포 한번 쏠만한데. 아! 절대 안 쏩니다. 중발로 마무리하면서 코키도가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리자드를 누르고 그랜드 파이널에 먼저 갑니다. 대단해. 야, 이런 단단한 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코키도. 코키도. 방어적으로 하면서. 네. 보통 방어를 하게 되면 선택지가 두 개거든요. 네네네. 무리하게 뚫거나 같이 방어적으로 가거나. 근데 그렇죠. 같이 방어적으로 가게 되면은 상대의 움직임을 좀 반응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또 잘 보고 코키 선수가 귀신같이 점프 중무선이라던가 대시라던가 이런 걸로 다운로드가 더 빨랐다고 볼 수가 있죠. 어허. 근데 확실히 그 경기 끝나고 리자드 선수의 표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뇌가 느껴졌어요.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네. 1피에 코키이도. 코키이도. 2피에 준팔. 준에이트.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남아있는 선수는 단 두 명. 코키도 선수도 그의 선세티를 무너질지. 선세티를 또 피하기에는 적재적소의 준팔 선수의 강손이 히트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이제 알 수 없어요. 왜냐면 꾸준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기세는 진짜 확실히 지금 준팔 선수한테 넘어왔습니다. 네, 완전 분위기 가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쯤 오면은 욕심 납니다. 나 욕심 나죠. 당연하죠. 나 우승할 수 있다. 왜냐면 2016년도에도 준우승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준팔 선수가 딱 하나 주시면 될 건 너무 흥분만 안 하면 돼요. 이 경기력만 그대로 보여주면 충분히 좋은 경기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피릿 제로 로드 투 에보 2018 그랜드 파이널 코키도와 준팔의 경기 여러분의 박수 합숙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 일단 시작했고요. 서로 뉴트럴 상태에서 먼저 쬐었지만 대공 확실하게 쳐주는 모습이고요. 자 파도권 잡기까지 일단 코키 선수 확실하게 위너 파이널에 있는 사람답게 경기력 좋습니다. 네. 자 중손 계속적으로 깔아주고 있는 코키도. 아 백대시로 도망가고 약골투로 잘 잡고요. 잡기 피했죠. 자 이번에도 선세트를 굉장히 좀 강요하고 있어요. 예. 예 점프를 뛰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네, 코키도 선수가 약간 트리거 2예요. 트리거를 저희가 못 봤는데 준팔 선수가 트리거 2를 골랐습니다. 깔렸고 깔리고요. 깔렸어요. 약손 백점프까지 예상해서 잡기 안 하고요. 네. 자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트리거를 사용한 것 같은데 네. 실수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방금 선세틸 모션이 좀 나왔거든요. 예, 거기서 그걸 쓸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죠. 자, 첫 라운드 코키도 선수도 가져가고요. 셋업이었죠. 자 중손 가드 시켜주고 있는 코키도고요. 한 번쯤은 EX 선세틸로 코키도 선수의 장풍 견제를 뚫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발부터 연권 3평강 넣어주고 있는 코키도고요. 가버렸고요. 카운터가 완벽하게 나버렸어요. 스턴은 안 나네요. 네, 납니다. 강발, 강발. 잡기 낚시! 퍼펙트 KO 만들어내고 있는 코키도. 그가 왜 위너 파이널에 있는지 보여주는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세트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코키도 선수가 먼저 가져갔는데 준팔 선수 지금 트리거를 변경하든가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임 운영법을 좀 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네요. 맞습니다. 변경하네요. 제가 뭐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지금 준팔 선수가 이겼던 상황은 네. 필드전을 5대5로 끌고 가다가 네. 마지막 트리거 상황에서 마무리하는 그림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어허. 하지만 트리거2는 그 정도의 폭발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다시 트리거1으로 변경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로라 플레이어들이 트리거 2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 리스크가 너무 커서요. 리스크도 크지만 네. 포텐셜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마무리 상황에서 사실은 맞추고 나서 막 앞강선 이런 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게 끝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일단 트리거를 바꾼 듯이 보입니다. 바꿨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코키도와 준팔의 경기 그랜드 파이널이고요. 코키도가 이제 승자. 좋았어요. 네. 방금은 뒤강선이었는데 실수한 모드. 백핸드 바로 잡아주네요. 반응 못했습니다. 지금 약간 리치에서 밀리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약볼트를 쌩으로 써서 네. 약간 상대가 약칙을 못하는 거를 견제를 하는데 중발 반응권 어우 중발 잘 끌었어요. 앞강선 앞박까지 최대한 리치가 짧은 거를 좀
메꾸려는 모습이에요. 다양한 걸 활용해서. 네네. 아, 썬더클랩 쓰면서 접근을 해주고 있는데 코키토 선수가 방어가 아, 너무 좋고요. 단단, 너무 단단해요. 네. 아, 적절하게. 적성권. 적절하게 공격까지. 공수 밸런스 완벽합니다. 예, 코키토 선수 오늘 진짜 어떤 식으로 뚫어내야 될지 아,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와, 역가드까지. 이거 내밀다 맞은 것 같거든요. 어, 승룡. 아, 흡사 캔을 보는 듯 데미지 많이 나오거든요. 죽진 않고요. 용건 점프 잡기 낚시. 어, 뭐죠? 확정 상황 때리기 좀 어려웠고요. 트리거 원이니까. 트리거 원이죠. 아까랑 다릅니다. 네. 충분히 여기서 질 수 있어요. 아싸 성공. 따라갔고. 히트. 약발. 아, 아 잘 맞았어. 이거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 때리면. 마무리예요. 자 스턴. 마무리되고 마무리. 마무리네요. 준파. 확실히 포텐셜이 트리거 2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아, 결과적으로 이것도 트리거의 힘으로 만들어낸 기회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준파 선수가 따낸다면 네. 아 선택 실패하고요. 파동 코키토 선수가 아까 선수들과 다른 점은 네. 백점프로 방어하고 있어요. 백대시랑은 다르게. 그렇죠. 저도 엄청나게 세게 맞진 않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냥 공중에서 맞고 끝내겠다. 예 그런 거죠. 어 방금 낮은 자세를 이용해서 점프 공격 피했고요. 이득. 아 이거 약간은 승부수였는데 네. 막히거든요. 자리도 바꾸고 구석으로 가요. 약손 압박하는 모습. 대공이 잘 밀었어요. 좀 어려우면 서서중손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이! 이게 나와야죠. 대체 이게 나와야 장풍이 두 번 또 쓰고요. 점프 공격 끊어내고 일단 네, 데미지 좋았습니다. 이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강볼트 강손 유리프레임. 자, 여기에서 역대공 역대공 쳐주고 있는 거기도고요. 잡고 유리! 야! 이스까지! 거기다! 마무리 되나요? 마무리 됩니다. 야! 마무리! 그린치! 너의 트리거만 포텐셜이 강한 게 아니다. 네. 바로 보여줬죠. 복수하는 모습.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세트까지 코키도가 가져왔습니다. 준파 선수 이러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다 이긴 게임이라고 생각한 거를 예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허무하게 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금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은 좀 이제 캐릭터 선택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그런 뭐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일단은 좀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네. 바로 갑니다. 자, 이번 세트를 가져온다면 코키토 선수의 우승이고 준팔 선수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6세트를 따내야 돼요. 그렇죠. 일단 V스킬을 확실하게 분위기가 좋은 건 코키토 선수이기 때문에 리액션이 네. 좀 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팔 선수는 좀 더 변수를 줘서 상대 플레이를 흔들던가 좀 더 단단하게 운영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중발, 파동권 그냥 단순하게 플레이를 하는데도 저런 견제 활동에 지금 많이 갈고먹었어요. V스킬 전부 다 쳐내고 있어요. 예. 저것만 쳐내면 이긴다는 거죠. 샌드백 선수가 오늘 진짜로 플레이가 너무 단단해서 지금 백점프, 앞대시 활용, 잡기 활용, 견제 전부 다 압도하고 있어요. 준팔 선수로 방금 앞강손도 위퍼리시 당했고요. 안 여기에서. 갑니다. 안 갑니다. 같이 맞자. 중단! 들키 없어요. 들키 없어요. 네. 저거리에서 다 끊죠. 다 봐요. 다 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플레이 구사하고 있는 코키도 토너먼트 포인트입니다. 저것만 끊으면 이긴다는 거죠, 지금. 네. 자, 거리 조절해주고 있는 두 선수. 안 갑니다. 무리하게 안 가요. 네. 보통 저렇게 멀리서 장풍을 쏘면은 네. 한 번쯤 욕심이 들거든요. 안전종발로 끊고 싶다는. 어우, 강볼트 리액션. 지르고요. 기세라는 거죠. 그렇죠. 이 기세를 주지 않겠다. 구석입니다. 점프 공격. 대공 안 나오고요. 시간차까지. 느낌 온기. 취미 역가드 하단 잘 털고 구석 취미까지 구석 취미 위험합니다. 야! 자 이렇게 해서 스피릿 제로 로드 트웨이버 2018의 우승자는 코키토 축하합니다. 완벽한 경기력. 그 이전에 리자드 선수를 만났던 위너스 파이널에서도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맞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코키도 선수가 됐고 스피릿 제로를 달고 에보를 가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오늘 로드 투 에보 2018 우승은 코키도! 좋아요. 소감 한 말씀 듣기 전에 오늘 트로피 있거든요. 네, 오늘 우승자를 위한 트로피입니다. 이따가 여기에 그 조심히 잘 가져가시고 일단은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꿈 같습니다. 되게 꿈 같고 조금 걱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올라올 때마다 매치업이 제가 굉장히 할 만한 캐릭터라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그 토너먼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좀 더 준비를 했나요? 중점적으로? 일단 거리 조절과 히트 확인 겸 확신 겸 상황 확인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대공을 진짜 잘 봐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오늘 게임하면서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정말 완벽한 경기였는데 사실 리자드 선수야 뭐 토너먼트에서 자주 만났으니까 어느 정도 뭐 대책을 좀 세웠다라고 하지만 준팔 같은 경우에는 상대할 때 좀 다른 생각을 했었었네요. 경기하는 거 보고 솔직히 굉장히 예 좀 막 패턴이 되게 어지러운 패턴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들어갈 때 아예 저 패턴을 못 쓰게끔 못 오게 하자 이 생각으로 계속 견제를 해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역시 잘하는 건 알았지만 오늘 경기력을 보니까 진짜 샌드백 코키도 선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에보 가게 됐잖아요. 사실 문제 없죠? 아 그럼요. 예, 꼭 가고 싶었던 거라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에보 가시면 어느 정도 성적을 조금 원하시는지. 저는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야, 에보 우승 가능하리라 생각하고요.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본인도 이제 개인 방송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팬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 토너먼트 같이 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틱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스틱을 점검해 주셔가지고 잘 이렇게 고쳐주셨거든요. 그분 덕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제 에보를 정말 대표로 가게 됐으니까 그걸 위해서 더욱더 연습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 코키도 샌드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스피릿 제로 저 좀 찍어주세요. 네. 네 남겨도 해줘 좀. 이런 게 이제 클립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빅피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피릿 제로가 준비한 2018년 첫 번째 로드 투 토너먼트 로드 투 에보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좋은 중계, 더 좋은 이벤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스피릿 제로보다 케이, 사우라비스 그리고 빅담물 오늘 특별해설 호산 벨로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